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아포지의 엘러먼트 88 계속 진행을 그렇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엘러먼트 시리즈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뭐 알아보려고 했었지만 차이가 없다. 네, 결론이었죠. 그렇죠. 결국에 엔진 차이나 뭐 스펙이나 뭐 이런 퀄리티의 차이는 없고 그냥 24, 그리고 네네. 46, 88의 인풋 아웃풋 차이에 그렇죠. 대해서만 저희가 알아봤고 그리고 인풋 아웃풋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이런 말씀을 좀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은총 씨나 저나 어쨌든 기타를 녹음을 할 때 한 이제 뭐 마이크 말고 그냥 기타가 들어가야 되는 스테레오 한 채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렇죠? 2인짜리는 분명히 불편하다 이 네.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악기 셋업이나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그 썬데이 모닝 트랙에다가 간단하게 뭐 아포지 88로도 잘 된다라는 네. 거 미디 한 트랙 녹음해 보고 그리고 은총 씨 기타 한 트랙도 녹음해 보는 걸로 네. 실연을 한번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했던 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뭘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 놨는지.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네. 이것저것 많이 찍어놨네요. 네네. 그 쿵쿵 빠, 네, 쿵쿵 빠 이걸 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럼 일렉 피아노를 살짝 뮤트를 해놓고 네. 약간 리드를 한번 심어보도록 할까요? 네. 아우, 네, 굉장히 강한 리드를 찾아주셨어요. 강렬하네요. 오우, 세네요. 뭐 세네요. 그래서 그럼 약간 좀 뭐. 네. 하이를 좀 깎죠. 하이 살짝 깎고 굉장히 예쁜 EQ를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네, 뭉그러졌어요. 한결났네요. 이게 이제 저게 먹죠, 모듈레이션이. 네. 로우도 좀 살짝 깎고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녹음 진행해 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켜주시고 갑니다. 네. 아, 거꾸로 먹네요, 이렇게. 네. 네. 네, 그렇죠. 모듈레이션은 엉망진창으로 연주했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라 수정을 할 수 없죠. 네. 네, 저희는 수정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곡가 면담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 뭐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우랑우랑. 그렇습니다. 네. 의식의 흐름을 통한 네, 리드 네. 연주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은총 씨가 이번에 네,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기타만 한번 솔로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약간 뭔가 연주에 방해가 되는 그렇죠. 방금 찍은 저의 이 리드는 일단 뮤트를 하고 네. 네. 바로 헤드폰으로 녹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회는 한 번뿐이다. 극한 직업. 그렇습니다. 원테이크 레코딩. 지금 연습도 안 돼요, 저희. 네. 연습도 없어요, 그냥. 연습도 없어. 연습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보셨죠? 지금 제가 지금 기타 잡자마자 지금 이제 레코딩 버튼을. 그렇습니다. 누를 겁니다. 자, 갈게요. 네. 아이고.
요거는 봐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은 이런 건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네. 오커스틱 기타 뮤트를 네.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충분히. 요건 네. 괜찮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냥 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극한 직업. 네. 네, 아마 스튜디오에 잘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타를 치는데 지금 손으로 네. 기타 몸뚱아리를 때리는 소리가 다 들어갔어요. 네, 지금. 네. 요거는, 잘 치셨는데, 좀 피크 때리는 소리 때문에 한번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네, 얘기 네. 바로 할 것 같은. 네, 네, 지금. 그런 사운드였어요. 네, 한 번. 아, 좀 풀. 야! 아이고, 풀. 야! 야! 아이고. 인호 형님은 아, 거의 이게 갑자기 저런 거 진짜 네. 싫어한다고. 인호 형님은 거의 이럴 때 경기를 일으키시죠? 아,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이제 쫓겨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녹음 처음 해봤냐 이런 네, 이야기 들으면서 피크 사운드. 네. 이게 굉장히 내실이 좋고 네, 네. 디테일이 지금 피크 때문에 네, 네 많이 조진 네. 바로 그런 플레이라고 하죠. 네, 네. 네. 아 좋아요. 저 이거 극한 직업 원테이크 레코딩 네. 네, 계속해서 재밌게 앞으로도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굉장히 내용이 좋은 그런 플레이였고요. 저희가 이거 사운드를 헤드폰으로 한번 모니터를 해보고 감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죠. 네. 헤드폰으로 솔로로. 네, 솔로로 드라이 사운드를 듣고 네. 지난 시간에 다른 우리가 컨버터 좋았다고 얘기했던 모델들하고 사운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넓게 들리네요. 그쵸, 맞아요. 이게 진짜 이 아포지가 정말 사운드 딱 받아놓고 하면 드라이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는 게 이 피크 때리는 게 너무 선명하게 들려갖고 피크가 몇 미리짜리인지도 알겠어. 네, 그 정도로 네. 굉장히 선명하고 넓고 깨끗하게 들어간 소스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좋네요. 이게 진짜 아포지 걸로 딱 녹음받으면 와, 소스 네, 좋다 이런 그쵸, 느낌이 그쵸. 좀 들어요. 네.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아퍼지 엘러먼트 88도 역시나 24와 마찬가지로 와, 정말 네. 좋은 사운드 퀄리티를 갖고 아퍼지 있다. 아퍼지 참 좋네요, 네, 진짜. 라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썬데이 모닝은 뭐 여러 번의 덧댄 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네. 정체를 모를 이상한, 네, 이상한 편곡 세팅으로 변모해버렸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은총 씨의 또 멋진 기타 플레이까지 해서 네. 엘러먼트 88의 오디오 사운드 소스까지 들어봤고요. 여기다가 이제 노래를 얻는 거는 이제 점점 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노래는 패스하고 네. 네, 다음번에 엘러먼트 88에다가 저희가 또 마이크 리뷰 하나로 네네네네. 네, 또 그때 또 재밌는 네네네. 오디오 소스 원테이크 레코딩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러먼트 88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포지의 너무너무 좋은 그런 사운드 퀄리티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컨버터에 있어서는 정말 정말 좋은 브랜드에서 나온 대표 모델이고요. 그리고 굳이 홈레코딩 방구석 뮤지션 선에서 구입하실 필요는 없는 제품이라는 네.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해상도에서 드러머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민하지 스튜디오. 마시고 요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타 치시는 분들 46으로 노래만 부르시는 분들 2 뭐니? 8? 28? 24? 네, 스튜디오 레코딩은 88로 기타를 열심히 치시는 분들은 46으로 그리고 네. 노래만 하시는 분들은 24로 이렇게 정리를 죄송해요. 24냐? 28이야? 자, 그럼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드럼 녹음하실 분들은 88로 네. 그리고 기타 열심히 치실 분들은 46으로 네. 노래 열심히 부르실 분들은 24로 네. 이렇게 엘러먼트를 입력에 네. 이사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네. 네. 막 훅훅 막 들어오죠. 네. 네. 이거는 현 PD님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자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막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